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제7장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7장의 핵심 사건은 소위 미스바 기도라고도 불리는 사무엘의 이스라엘 영적 갱신입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 아래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중동의 그 다신교 문화에 비추어 볼 때 각 집집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제의의 장소도 있는가 하면 각 집집마다 그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알 신상, 아스다롯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그냥 뭐 중앙 어떤 제사 장소, 우상 숭배 현장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전체를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향한 집단적 우상숭배 제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물질적이죠. 쾌락적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뭐 어디 프로필란에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집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였다. 여호와만을 섬겼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 한 가지는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다 같이 모여서 비로소 회개했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개인은 각 개개인의 삶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전과는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 아래에 먼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대로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때 삶을 돌이켰을 때 그때 그들 가운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온 민족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때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때 자 지금 회개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 제거했습니다.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거칠게 러프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거나 두 번째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도 블레셋이 쳐들어와. 에이 아무런 소용이 없네. 이런 사기꾼 사무엘 같으니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좀 전에 자신들이 버렸던 우상과 신상을 다시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런 현상은, 이런 상황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이 됩니다. 자주 우리가 삶 가운데 충돌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배 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작은 믿음을 들여서 말씀에 순종을 해보았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는데 삶의 어려움이 더 찾아오는 현실,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죠. 근데 놀라운 점은요, 오늘 말씀에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보지 못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물론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최소한 그들은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무엘에게 8절에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찾던 그런 습관들, 문화적인 습관들, 죄의 습관들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소서. 기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무엘이 집례하는 번제 중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시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살 길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정답을 알면서도 죄와 우상 숭배로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아침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죠.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믿으라는 말씀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믿어야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으라. 아, 그런데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뭐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 것도 내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이렇게 100번, 1000번 이렇게 되뇌이면은 믿어지는 건지 그게 자기 암신 아닌가? 뭐 그런 의심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관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란 분, 조시 맥도웰 미니스트리로 사역하시는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다음의 비유를 듭니다. 당신이 얼음이 언 호수 위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왼쪽 길의 얼음 두께는 약 한 1cm 정도로 살얼음입니다. 다만 당신은 그것을 육안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호수를 건너야 하는데 왼쪽 길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왼쪽 길로 가면 될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이 왼쪽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얼음의 두께는 1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걷고 뛰어도 안전한 얼음 상태인 것이죠. 만일 이쪽으로 당신이 걷는다고 선택하면 당신은 아주 작은 믿음, 조마조마한 믿음, 그런 발걸음으로 걸을지라도 반드시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일 만큼 작을지라도 두꺼운 얼음은 믿을만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호수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지금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가 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진정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역할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께서 스스로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미쁘신 분이신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스스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호수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어느 쪽 얼음이 단단한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쪽 얼음이 위험한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얼음은 살얼음이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돼. 저쪽 얼음이 단단하고 두꺼운 얼음이야. 그쪽으로 걸으면 돼.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러므로써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오늘 나를 미혹하게 하는 우상은 어떤 것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고 하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정말 작을지라도 단단한 반석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히 보게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주의 역사하심.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지만, 최소한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의 영적 지도력 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통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이 이 당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연합 국가 형태였고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2연패를 하고 언약궤까지 완전히 처참히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시 침공해 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번엔 이길 수 있어, 서륙하자, 이런 소망조차도 있었을까요? 정말 저라면 너무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사무엘을 대표하여 번제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승리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고 이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회복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오직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 주님께만 드립시다. 주께서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단언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구원은 복종, 서미션, 복종이다. 하나도 의지할 것 없는 세상살이 속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그가 오늘 우레를 발하여 대적을 무찌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 주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력과 노력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죄성된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참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진솔하게 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믿으신 주님, 주님만 오직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산다는 걸 알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주님, 신뢰할 만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망한 우상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아침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소망함을 붙잡고 기대를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너무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정말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 대신, 아버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 아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오직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가 헤아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